그래서 시방 허예원님이 딱새 치료해주고 있는 거요? 내가 많이 마신 병을 칠 것인디. 안 되는데. 우리 허예원님 저 노비 치료하면 안 되는데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저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군데 치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? 안 그래도 그 일 때문에 의원님이 저리 변하셨는데 그런 일 또 있으면 우리 의원님 다시는 말해봐요. 대체 저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. 그럼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를 눈앞에 보고도 그냥 가요? 의사의 도리와 선의가 오히려 해가 될 때도 있어. 해가 될지 득이 될지 판단하는 건 의사의 몫이 아니에요. 의사한텐 자격이 필요하지만 환자한텐 아니니까. 태백을 보호하고 꼭지를 사하는 침을 놓을 것이야. 맞아서 생긴 몸 안에 허혈을 풀어주기 위함이다. 그 말씀은 그게 그 말은 우리 성을 그 후에 몇 군데 더 침을 놓을 것이다. 비록 침에 약효는 없으나 경혈을 자극해 막힌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면 몸이 스스로 치료할 힘이 생겨 상처가 더욱 빨리 낫는다. 예예예예님. 또한 그 후에 장기가 상해 뱃속에 들어찬 농을 빼낼 것이야. 넌 급히 가서 물고기 몇 마리를 잡아 부레를 떼어오고 오죽골과 혈갈갈을 구해오느라 또한 참기름과 술을 섞어 다려오고. 아, 알겠습니다요. 제가 무슨 술을 쓰더라도 꼭 가져오겠습니다요. 예. 우리 허의원님, 몰래 밤이면 몰래 병든 노비들을 찾아가 치료해주는 마음 따뜻한 의원이었습니다. 양반과 청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거절하셔도 노비들 청은 거절하는 법이 없으셨죠. 부회전 그날도 주인 어른 허락이 없어 치료를 못 받고 죽어가던 한 여종을 허의원님이 몇 날 며칠 정성들인 끝에 살려내셨죠. 그런데 하필 그댁 주인 어른이 허의원님에게 외진을 청했다 거절당한 조정의 높은 대감이었습니다. 그 일로 허의원님은 국법을 어긴 죄로 울금부로 끌려가 겨우 목숨만 건져 나오시고 허의원님이 몇 날을 바쳐 살려낸 그 늙은 여종은 성난 대감의 외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. 그때 어미의 복수를 하고 죽으려던 그 요정의 딸을
걸렸습니다. 인동초와 금은알을 아침 저녁으로 먹이거라. 상처가 낫고 통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. 우리 엄니 그렇게 보낸 거 의심 거 아니에요. 내 언젠가 허이 언니 꼭 이 은혜를. 아이고 참. 드지라. 형 깨어난 거예요? 형 괜찮어? 드지라. 어, 나 여기 있어. 왜? 나 사는 거야. 살았어. 살았어. 형 이제 안 죽어. 살았어. 사라져서 고맙네. 내가 진짜 성 때문에 못 살겠다 정말. 아유 고마워. 사라져서 고마워서. 아유.